뭐 셀 업체를 봐야 될지 소재를 봐야 될지 장비를 봐야 될지 뭐 폐배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 시청가에? 네, 일단은 저는 이제 소재 쪽에서도 봤을 때 좀 많이 덜 오른 좀 종목으로 에코앤드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입형 전구체가 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커스터마이즈가 좀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유미코어를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CRMA 관련돼서 지금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이 유미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구체 관련돼서 좀 중국 쪽에서 많은 부분을 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뭐 CRMA가 좀 시행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에코앤드림 쪽에 제가 볼 땐 수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준도 좀 제가 볼 땐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이제 양산 능력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캐파의 증설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전고체 관련된 생산 능력 같은 경우가 5천 톤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새만금 쪽에다가 지금 이제 한 4만 평 정도 지금 토지 취득 공시를 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구체 캐파 증설에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2025년까지 한 2년 남았죠. 지금 5천 톤에서 2만 5천 톤까지 캐파를 5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공략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,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에코앤드림으로 오늘 시장 시작할 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휴먼자산운영의 윤야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